오늘 은혜받고 성시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곤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권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언약인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할때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의 것에 매어서 육신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헤블리 플래싱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휘, 바로 어, 스피릿처 포지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포지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속지 니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 포지션 지위 또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 이걸 주셨는데 바로 오늘 제목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많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라는 존재는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왕년에 많이 고민도 하셨죠. 그러면서 또 어, 지금도 원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본질을 또 이렇게 어, 참된 것을 알지 못하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신앙생활하지만 내가 뭘 위하여서 나란 존재 아무 쓸모 없는 존재인데 왜 내가 태어났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답이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크리스도의 이심을 깨닫는 절대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로 영적인 지위가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된 신분,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태어났냐?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어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라고 지음받은 자다. 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생각 속에서 마음의 환경 속에서 들려지는 말 속에서 보여지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송포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여요. 니는 별로 필요 없잖아. 너가 듣기 뭘 하겠어. 아니, 이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꺾어지고 떠나가라. 네 생각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마음과 환경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도록 나를 창세전부터 지었다. 나는 지금 보여지는 것에 속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재창조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바로, 어, 죽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려주셨던 이 영적인 질서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했으면 먹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고, 그로 인하여서 뭐가 되어졌냐?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 이렇게 떠나버리는, 죄 속에는 하나님이 구하실 수 없잖아요. 고룩한 하나님이 죄 가진 우리와 함께 할수 없기 때문에 떠나버려. 그래서 우리는, 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주은 존재. 우리의 힘으로는 도대체 소산할 수 없는 구제불능 이런 존재인 우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전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으로 죽어버렸던 우리의 상태. 이 상태가 있으므로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이 되어졌냐. 어, 바울은 예비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요,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요, 세상의 문화 속에서 흘러가면서 그걸 사랑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나 기준, 내 가치관, 이미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사단이 아버지가 되어져서 사단의 자식이 되어진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똑같이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 말의 기준이 되어지고 세상의 그러한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사랑하고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공중 고세를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생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미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사람의 중심의 생각 속에, 우리가 12가지 문제 속에 늘 살아가잖아요.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나중심에 살아가고, 물질 중심에 살아가고, 세상의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상, 무속, 살아가면서 우상의 문화로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어져서 시험 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한 것 때문에 힘들고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세상에서 우리의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뽀대나게. 그래서 우리가 쏘는게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자식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이 더 잘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내 삶이, 내 형편이, 내 자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딱 포장되어 있더라고요. 때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매도 맞아야 되고, 때때로는 복음을 해하여서 억울한 일도 당해야 되고, 그죠?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로 안 돼.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랩너트 7명처럼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또 우리가 환경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노우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인정받아야 되고, 높임 받아야 되고, 내 자녀 다잘 돼야 되고, 하고 싶은 대로 다잘 되어야 돼요. 우리가 바로 이게 뭐예요? 내 중심, 내 색깔, 내 사상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는 12가지 문제 속에서 영적인 것, 또 우리에게 주시는 정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 내세우성 문제 속에 스스로 갇혀서 살아가는 이런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궁일이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길을 열어 주셨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고 완벽하게 우리가 무너져서 도대체 소생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주신 심과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정복하며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 이렇게 요즘에 사춘기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자녀들로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가면서 제 이렇게 동생에게도 그 말을 했어요. 어, 제 동생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 눈에 보이지는 모습 보니까 아, 답답해 미치겠고 정말 이거 이렇게 막 어,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듣는 척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무 무시하고. 아이막 이렇게 자기 물건만 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부르부르 끌어오르고 제게 반성을 안 한다. 이제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한테 하소연하죠.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맞다. 보여진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속지 말자.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예것을 통하여서 우리게 에뭘 하기를 원하시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단은 그래, 그래, 불신앙을 집어넣고 자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죠? 내 마음에서 막 분노의 싹이 막뜨 올릴 수 있잖아요. 이건 사단이 이렇게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속이는 거고, 우리는 반대로 기도하자. 그 연약한 부분을 봤다면 그 연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제 창조의 그 축복 속에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속지 말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포럼을 했는데 우리 사는 성도님들 직장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자신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속지 마시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하면서 아 이런 부분들을 갱신하고 개혁하면서 더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라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해야 될 이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재창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쏙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고, 간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두 번째는, 오, 하나님께서 걸작품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뭐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창조의 인생에서, 이제는 걸작품.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긴 모습 이대로"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지으심을 받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예비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행하게 하시겠대요. 아멘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예수생 행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로 말미암아 행하게 해주시겠다는 것. 우리의 육신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그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되냐. 나는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근원적인 축복이 이말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렇게 뭐다 작품이다라는 언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우주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셨죠. 근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아담 첫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키가 작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유목사님처럼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에 허락해 주셔갖고 제가 하나님 제가 10cm만 더 커도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막 우리 예전에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었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너무 말랐을까요? 저도 지금 예쁘게 좀 이렇게 이제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게 청소년 때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자부심이 걸작품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당당해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키 작은 거 보태준 거 있어? 없죠? 그죠? 그럼 이러면서 제가, 그래, 나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대. 내 모습 이대로 만드셨대. 막 이러면서 감사가 되어주면서. 제가 어떤 게나 그래 하나님 자녀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야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이렇게 고백을 한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공주야 어 그랬더니 진짜 그 고백을 내가 부끄럽지만 선포했어요 진짜 내 자신 앞에도 상당히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고백했던 제 공주가 되더라고요 이미 공주가 되었고요 맞죠? 그리고 공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작품이에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것에 기죽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다는데 누가 뭐라 해요. 맞죠? 예,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의 직분과 사역과 모든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어, 선하신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 바로 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머리 되심을 손바고 증거하는 원래대로 회복하는 그일 전도와 선교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바로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로마서 1장 23절을 보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네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꿔버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시고 머리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원래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부분을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버려져 버리고, 우리 인간이 머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허망해진 이 마음과 허망해진 이 제약된 어두워진 이 어리석음을 가지고 뭐가 되어져요? 짐승을 통하여서 우상을 만들어서 머리가 되게 만들어 버리고. 형상을 바꿔버렸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사람의 형상과 섞고 없어질 동물과의 형상으로 만들어면서 모든 것들을 그 앞에 자라도록 만들고, 형상이 깨지도록 만들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머리가 되어지시고, 주인이 되어지시는 그 이렇게 회복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 속에서 다른 것이 주인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주인 되어져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인생의 언약의 방향 속에서 이끌어 갈수 있도록 내어 드리고 고백하고 내 가정의 주인, 내 산업의 주인, 내 직장의, 내 직분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누가 된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도록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가 그리스도 대심을 증거하는 전도와 성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 축복. 그래서 우리 자신도 날마다 내 자신 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그 틀,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 안에서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사단이 틈딸 수밖에 없는 그틈 그것을 예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누구로? 예수 그리스의 지인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틈 따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어, 정말 덥고 하나님의 고룩한 지으심을 받는 축복의 영적 싸움을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 다니 목사님께서 메뚜기 이야기 하셨죠. 예, 메뚜기가 이렇게 정말 흐름을 타고 날아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초토화시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흐름을 타야 되냐? 성령의 흐름을 타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흐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의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모여 있는 지교회에서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맞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복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그 심령에 불꽃까지 일어나 주신 현장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같은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네 주신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증거 나를 살리는 증거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래서 성령의 바람 성령보다 앞서지도 마시고 성령보다 뒤서지도 마시고 성령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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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성령과 함께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신부로 많은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